첫 번째 소식입니다. 울산시 제4기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시작합니다. 지난 18일 제4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2019년 제2차 인권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송초로 시장이 참석해 위촉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울산시 인권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4기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법조계 및 인권단체 관계자 등 인권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2021년 9월 5일까지 2년간 활동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인권문화 확산과 사람 중심의 인권 증진을 위해 6개 분야 50개 인권 증진 세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21개 사회공헌 협약 기업과 공동으로 2박 3일간 제주도 문화 탐방을 진행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베이어프리 실천 서약 세레머니를 통해 장애인과 고령자가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한 동행 함께 하늘을 날다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 탐방 프로그램으로 중증 장애인과 사회공헌 협약 기업의 임직원이 1대1 매칭으로 추진되며 참여자는 총 134명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복지 행정의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9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2주간 치매 극복 주간을 설정하고 주간 행사로 구군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칩니다. 지난 18일에는 제12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과 관련 기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기념식은 공모전 시상과 치매 극복 수기 낭독, 치매 극복 합창 대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대 행사로 16일부터 20일까지 시청 공간 1층 나눔 쉼터에서 치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만든 작품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치매 극복 주간을 설정하고 구군별 릴레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새로운 중장기 울산 발전 전략을 담은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가 본격 추진됩니다. 이번에 수립된 태화강 비전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8일 시민의 꿈 태화강 만들기 대시민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된 태화강 비전 프로젝트는 녹색 문화유산 태화강, 도시재생과 연계한 태화강, 생태의 정원 태화강, 놀고 싶은 태화강, 사통팔달의 길 태화강 등 5개 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40개 세부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218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코믹 판타스틱 쇼 크레이지 오페라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9월 25일 울산 시민신문고가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에 직접 찾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을 드높인 리틀 엔젤스 예술단의 공연을 울산에서 만나보시죠.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